All right, so we're here with MBTI lab part two. Let's go and see what is going on. Well, the first lab wasn't that good. I mean, like, the data are not that accurate, in my opinion. It's not so scientific, but let's go and watch what is going on in here and what is the MBTI lab two is about. SN 사실 요거는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갈릴 수가 있고 T랑 F는 좀 확실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네. T랑 F는 이제 T가 이성적인 사람. 이성적이고 F가 좀 감성적인 사람. 어, 어.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제가 알기로도 그 T랑 F가 제일 많이 갈리거든요. 어. 자 다음 토크 주제 T와 F 들어가시죠. So personality type type topic 3. T, objective, logical, analytical decision-making, and F is decisions based on personal value and relations. 이성과 감성. 자, 시험 공부하러 카페 갔는데. I'm at a cafe studying for exam and some friend drop by who would I be more angry at? 놀러 온 친구, 둘 중에 더 화나는 사람은? A, 나 고생한다고 음료 한 잔 더 시켜줬는데 가져오... Min Yun Ji, who ordered another drink to cheer me up, but spilled it. 바로 엎질러서 전해요. 요점. This is totally me. All over my summary notes. 다 적신 민윤지 씨. Holy. 자 B.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밤. Jun Jung Sun, who took photos of my summary notes. I worked on all night while I went to the restroom. I'm not really fine with the questions, but let's go and. Find the answer. 밤새서 정리한 요점 노트 바로 새벼버린 정순. 저거는 아 정순아 진짜. 아니 나는 폐허하지 못한 거에 약간 더 화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냐 약간 그런 거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거는 실수잖아. A는 날 위해 뭔가를 갖고 오다가 그러니까. 없애는 거잖아. 하나 둘 셋. A면은 성격 문제 있는 거다 이거. 아, B는 저 괘씸해서라도 손절해야 돼. 자 지금 올피 나왔어요. 잠시만 입을 해보자. 어떻게 입을 해? 네가 오답 노트를 안 쓸 텐데. 아 근데 사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밤새서 다 했는데 거기다가 진짜 커피를 다 엎질러서 아무것도 안 보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화나지? 아니 나는 이제 그것도 열받을 것 같긴 했거든요. 안 보이는 것까지 화가 나긴 하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실수니까. 근데 이게 나 아니, 고생한다고 이게... 음료를 한 잔 더 시켰는데 내가 진짜, 아니 내가 아니 이게 아니, 생각을 바꿔서 아니, 내가 진짜 그림 다 그려놓은 거에 음료 엎은 거잖아. 이 최고의 그치, 아니 우리는 최고의 역작이야. 그렇지. 네가 음악 작업 다 했는데 화가 나는 거는 뽑은 거야. 괜찮은 거 같아. 생각해 보니까. 야 근데 그래. 네가 완전 역작. 아니야 봐봐 아니 우리가 지금 오답 노트로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야 우리가 야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작업 하는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작업 프로젝트. 자 1번은 자, 내가 이거를 몰래 디벨롭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 곡을. 그래서 몰래 형 몰래 컴퓨터를 켜서 이거를 기타를 좀 더 쳐주다가 세션이 그냥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치. 어쨌든 의도는 좋았어요. 요거를 몰래 해서 홀랑 다른 놈한테 팔아버렸네. 팔아버리는 거야. 아니 그걸 아니 딱 듣고 어 이거 좋은데? 이걸 그대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서 나중에 살짝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의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아니, 근데, 친구를 한 명, 이거는 친구를 하나 잃었냐, 아니면 요점 노트를 하나 잃었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피가 간 건데. 피가 간 건데. 나한테 피해가 없는 거면은 우리 너무 광홀이었어 지금 다. 아니지. 근데 요점 노트 거의 뭐. 아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치열할 거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고 너무 속상해. 야 나 이번에 시험 망했어. 그때 당신이 할 말은? 오 축하. 어차피 그때 당. What was it? A. It's okay. It was difficult for me too. Which question? You'll do better next time. 당신이 할 말은? 오 축하. 어차피 일단 난 망했고. 그렇지 나도 망했거든. 하나 둘 셋. 아니, 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에 이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A는 봐봐 정서에 대한 대답이야. 나도 어려웠고 다들 뭔가 그랬다라는 거고 B는 뭔가 사실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역시 A가 F네요. 아 나 T구나. Sugar, Jimin, Jungkook. Ah, it's not that accurate. It's not that accurate. All right. 나 왜 F지? 너 완벽하게 T다 야. 나 F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계속 바뀐다니까. 자, 친구가 와서 나한테 아, 너 지금 아
I have no comment. 하는 일 네 적성에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아, 차라리 그만두지. 근데 내 답변들이 다 너무 약. 라고 했을 때 언제가 부족하긴 해 지금. 그렇죠 사실. 그치. 내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지에 그치. 대한 그쵸. 데이터가 없는 상태. 근데 이제 형은 그런 게 먼저 나온 거죠 그러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은지가 제일 이건 핵심이야. 나는 어느 부분에서 안 맞는데. 니나 잘해 니나. 니나 잘 사세요. 오늘 제일 흥분하신 거. 아니 니나 잘해. 아니 사실 니나 잘하세요. 사실 저런 질문들은 더 이상 나랑 친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질문들이잖아. 아니 아니 근데 저 질문을 우리 만약 연습생 때 했다 치면 더 답변이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 아 연습생 때. 어. 아 연습생 때랑 또 연습생 얘기가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 이렇게 잘 안 될 어.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불확실해. 나는 답변 똑같은 거 같아. 나도 아까 똑같아. 아 그래? 아 나 좀 바뀌었어. 우리 연습생 때는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나 뭐 할까 나왔고요. 연습생 때는 나도 그 힘듦 때문에 나랑 네. 안 맞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연습생 때는 직업이 아니고 충분히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특수한 직업이라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오키 뭐야? 아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속으로는 어쩌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일단은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현재와 과거를 알아서 할게. 일단은 할게. 오 일관돼 있네. 나도 아까랑 똑같은데. 좋아요. 재호 씨 뭐예요? 저도 똑같아요. 뭐 그냥 고민해볼게. 유유. 뭐 포기는 안 한다. 형 고민 안 하실 거잖아요. 어? 말만 하는 거죠. 고민. 난 뭐 예의상 말은 해야 되니까 답변을 줘야 되니까. I can't make any decision based on the question and the answers. Not that they're not related to the questions, not that their answer is not what they meant to say or it's wrong or whatever, but it's a bit complicated than that. Just, you know, basically when we talk, we're not talking from, I was like, technically we're not talking from the part of our mind which we mostly use. Maybe we go for subconscious, maybe we go for some answers which we like to be that way, but we don't mean it that way. The way that we say things is not the way that we actually act in that particular way. So this is the difference that it's happening here. I mean, like, maybe your mind in that particular situation says empathy is a good way. Like, for instance, as an INTP myself, I can't relate to other people's feeling, but I mean, like, past three years, I was trying to relate to people's feeling. Now, after 3 years of practicing and trying to work on my empathy, now I have some ideas of what is empathy is all about. So empathy wasn't my biggest strength, but now it is. It is part of me. And if somebody have a problem or they're sad, I cannot be happy anymore. But like 5 years ago, I couldn't figure it out. I couldn't understand it. Like I couldn't understand people's feelings. So through the time, my level of feeling just rose a little bit. But when it comes to very, you know, important decisions, I cannot go for feeling. So that is the problem with the questions and with the answers, for instance. Jimin sometimes, I was like, long ago said, I'll see it through. But now in the prison situation, he said, I'll figure it out. So it depends. It depends on how much the problem going to be big or how much the things that they're about to deal with is dangerous or not. Maybe if it's bigger than their potentials, still he's going to see it through. But if it's not that big, he's going to figure it out. So it all depends. That's why I cannot make any decision based on what they say. 자,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어요. 친구가 전화 와서 제일 첫 마디로 야, 보험은 들었어? 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친구 Do you have insurance? A is upsetting. B is not upsetting. 친구가 전화 와서 제일 첫 마디로 야, 보험은 들었어? 아, 이게 중요한 게 제일 첫 마디로 전화를 딱 해서 받았어. 여보세요 했는데 야 보험은 들었냐?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그냥 별 생각이 없어. 삐삐 이게 그냥 안 그러지. 자 이거는 다 이거 보니까 다 삔 거 같아 그죠? 아니 나 실제로 나는 친구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어. 제 티 아니야? 나도 한 적 있어. 야 왜냐면 나는 중요하거든. 야, 괜찮냐고 먼저 해줘야지. 병실에 누워있는데 전화 와서
보험 들었냐 이게 바로 얘기하는 거야. 나, 야 괜찮냐 이거랑 나 A 나 A. 아 서운해? 네 서운해. F네. 전화하자마자 야 보험은 이러면 나 안 서운했어. 보험이 중요하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괜찮냐가 상상으로 어쨌다. 도의적으로 야, 괜찮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이게 위로의 방식이 다른 거. 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서 이제는 안 서운해요. 자 친구를 위해 요리를 만들어줬는데 내가 먹어봐도 좀 맛이 없다. 그렇지만 친구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반응은 A. 날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대박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감동이다. B. 처음 맛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한 다음 고마워. 야 근데 솔직히 좀 짜다 그래 고마워. 하나 둘 셋. 난 일단 그래도 A가 상처받잖아. 야 솔직히 너 근데 요리는 해봐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A면은 오히려 불편한 게 내가 먹었는데 맛없는 걸 아는데도 계속 먹고 있으면 계속 먹고 있으면 더 불편하기 때문에 가식적이다. 근데 뒤에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B가 훨씬 낫지. 고마움을 표현을 하잖아. 마지막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맛부터 얘기한 거지. 야 근데 솔직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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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그제 아니 맛 평가를 해줘야 내가 발전이 그래도 고맙다고 해줘야 근데 처음 맛 발전이 있지. 맛 평가를 해줘야 난 발전 더 맛있게 더 재밌게. 근데 저렇게 맛 평가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면은 맛 평가할 때 안 좋은 평가부터 먼저 하면은 그렇지 나도 그래. 난 저 사람이랑 친구 못해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너무 속상하잖아 저러면은. 나, 아니, 근데 정성은 아니까. 만약에 너가 만드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너가 만드는데 맛이 없어. 이거 뭐지? 이렇게 먹을 것 같아. 어이 뭐지? 어이 뭐지? 나는 여기에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 아, 너 그냥. 아, 나 그런 거 그냥 아웃이야. 어, 대박 이게 뭘까? 그게 솔직한 평가를 한 거지. 난 선 평가 무조건 할 것 같은데. 그래 평가부터 해야지. 아, 근데 이건 솔직.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짱이야. 좀만 더 간 찼을 것 같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냥 중요하지. 맨날 저래. 얘 맨날 저래.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좀 내가 망했지. 야, 그 미연 넣을까? 아. 자, 친구가 요즘 나한테 뭔가 화난 것처럼 보인다. 나는 친구한테 어떻게 할까? A.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다. 제가 왜 화났지? 그 다음에 연락을 한다. B. 뭐가 문제인지 왜 화가 나는지 바로 야, 뭐 너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냐? 라고 바로 전화부터 해본다. 난 바뀌었어. 이 시간의 미덕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 저도 A인 것 같아요. 나도 A. 나도 A. 나도 이건. 그럴만한... Alright, cool. So this shows a little bit of what I was waiting for. This answer is really cool. I mean, like,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good one. This is related to their feelings, so... 해본다. 난 바뀌었어. 이 시간의 미덕이라는 걸 알게 된 이유. 저도 A인 것 같아요. 나도 A. 나도 A.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제가 B로 했다가 관계가 틀어진 적이 너무 많아. 성격인 것 같아 이거는. 그렇지. 나는 좀 이런 시간이 너무 힘들어. 못 참는 거지. 내가 납득이 안 되면 힘들어. 저도 B예요. 누군가 저한테 이제 막 삐진 것 같고 이러면은 왜? 응? 뭐가 문제인데? 얘기해 봐. 나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 나는 이제 B로 인해서 이 저는 그 So the people who chose A are tend to be more logical than the people in the B group, but it's still some of the parameters in the B group is not related to thinking, but it is what it is. 작업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한 달까지 일주일까지 아니더라도 나도 아니 잠깐에 한 세네 시간의 텀은 있어야지. 아니 물어보는 거를 대화가 된다고 생각. 물어보는 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치? 아니 근데 나도 원래 B였는데 왜 기다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화가 나는지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맞아. 자기도 이제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내가 사실은 그때 야 그래서 그랬는데 아, 나도 좀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많아. B로 가면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감정적으로 A로 가면은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를 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홉씨는 왜 A신가요? 저요? 당연히 B 아닌가요? 저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당연히 B 아니에요. 상대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봐 화가 났잖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고. 그렇지.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거 맞아. 그거는 맞아. 나는 그냥 계속 풀어줄 것 같은데 맞는 얘기하게끔 만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유형이 되게 다른 거예요. 아 이게 1번이 F구나. 너 B였냐? 그래도 저랑 정국이랑 진짜 달라요. 다 달라요 저랑 정국이랑. 여기서 나 어느 정도 나는 유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나는. 나는 그렇게 됐어. 나 아,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아 나는 나도 왔다 바로 갔다 물어봐야 돼 무조건. 자 다음 아 자 끝났습니다. FT가 역시 가장 뭐야? 나 제이 빵게 나왔거든. 자. Let me put some comment here. 여기서 나 어느 정도 나는 유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나는. 나는 그렇게 됐어. 너 B였냐?
This is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I hope was there. What is the problem? So, there's one big thing that these three have in common and these four have in common as well. So these four has something in common called DI, which is introverted decision. And people with introverted decision are tend to be more self-oriented. People who are seeing themselves a little bit above the tribe, not like from the position perspective, but from priority. Like, I do care about myself, then I care about you. Because I think I have introverted decision and my life revolves around my identity. But technically in here, these people tend to have more empathy, having a bigger EQ, like thinking about other rather than themselves, and being tribe-oriented rather than being self-oriented. So this F does not showing anything, and these T does not showing anything, but they have some common character, basically, here, as I can see. 저랑 정국이랑 진짜 달라요. 다 달라요. 저랑 정국이랑. 여기서 나 어느 정도 나는 유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 나는. 나는 그렇게 됐어. 나 아,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아, 나는 나도 왔다 갔다 바로 물어봐야 돼. 무조건. 자, 다음 아, 자 끝났습니다. FT가 역시 가장 나 J 빵게 나왔거든. 자, P랑 J는 뭐냐면요. P는 이제 즉흥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 계획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 아. J는 체계적이고 되게 계획적이고 어떤 뭔가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질문 들어갑니다. 방 청소는 A. 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B. 내가 원할 때만 치워도 된다. 자, 하나, 둘, 셋. 당연히 B 아니야, 얘. 나 B. 그래. 근데 그 내가 원할 때가 주기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내가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Like I could feel like doing it regularly. That's could be how I am. They analyze the cause of problem, easily process loads of data to find out key points of the problem, and even enjoy the process. So yeah, that I can see. Oh, I hear like introverted observation, introverted observation. So these people are tend to be more organized rather than the other one. Like RM is definitely EP, as I can guess. Suga, maybe he is IP, maybe. And. 근데 이건 내 마음가짐인 거잖아. 윤기야, 넌 너무 차라. B, like people would know. All right. These are fine. This is fine as well. Okay. 적이야. 저 사람은 자꾸 과 문제를 그냥 MBTI라고 그냥 부수 하나를 골라 제발. 너는 너무 철학적이야, 윤기야. 고르라고 그냥 제 말 부탁이니까. 저 단순히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란 말이야. 고르라고요, 그냥. 나 J인데? 그냥 너는 그냥 이거에 있어서는 그냥 주기적인 사람인 거야, 그냥. 아니, 저는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그 조금 서인데 안 치워서 A로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좀 네. I'm totally B, but when I wouldn't get anything clean, so I have to go with A. 안 치워서 A로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좀 이건 해석의 차이다. 해석의 차이. 나도 이런 청소면 이거는 좀 J인 것 같아. 집이 쉽게 더러워지는 사람도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기서 제일 많이 갈려요. A. 비행기랑 숙소 예약 준비 끝. B. 첫째 날은 이거 하고 둘째 날은 그거 하고 셋째 날은 저거 하자. 어떤?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P인데 J로 바뀐 케이스. 나는 A로 했다가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사고가 나서 B로 그나마 해놔야 이제 그나마 사고가 좀 덜 난다는 거죠. B로 해놓고 네. 즉흥적으로 움직여도 돼. 그렇지, 그렇지. 저는 B로 제가 해놓고 제가 귀찮아요. 막상 하는데 그 날이 되면은 원래 여행은 귀찮은 거야. 그렇지. 다 해놓고 계획까지 다 해놔도 막상 귀찮은 거야 싸움이야. 근데 갈 때는 재밌다. 근데 나는 약간 진짜로 그 A인 게. 너 그냥 오늘 공항 나 지금 끝나고 공항 가면 바로 공항 가. 그지. 아, 나도 진짜. 거기 갈 사람 있으면 갈 수 있죠. 그거지. 자, 방탄소년단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다. 이 중 맡고 싶은 역할은 중복 가능. 1번 계획, 2번 총무, 3번 맛집, 4번 오락, 5번 그냥 무인 승차. 다
와, 나 근데 무인 승차를 못 해. 네. 당연히 5번 아니야? 무인 승차. 난 진짜 5번인데 나도 당연히 5번 아니야 이거? 사실 5번 같은 케이스를 제일 싫어하는 게 5번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서 토를 다뤄. 아니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갑자기 가서 난 니네가 다 맡길게 이러고 가서 나 근데 여기 좀 더럽다 이러면서 막 약간 나인 것 같아. 야, 이 돈이면 이것밖에 왜 내 욕하냐 갑자기? 자, 저는 3번입니다. 난 2번, 3번 둘 다 할 것 같아. 왜냐면 돈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5번. 난 다 좋아. 너희가 하는 거 다 좋아. 나도 2번도 할 것 같아. 근데 항상 투어 갈 때 맛집이랑 재밌는 거 내가 다 그거 링크 다 보내는. 나 저런 거 진짜 모르는. 난 진짜 못해. 난 사람 필요해. 난 저런 건 너무 귀찮고. 난 다 좋아. 나 데리고 가줄 사람이 필요해. 자, 핸드폰 액정이 금이 같다. 터치가 안 되는 건 아님. 근데 보기 거슬리네. 어떻게 할까? 나 A, 시간 내서 바로 수리. B, 당장 핸드폰...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고치자. 4년 동안 안 바꿨습니다. 아, 아 근데 B, 이건 B. 너무... 난 대기만 하면 돼, 난 대기만 하면 돼. 넌 A, 너만 A야. 아, 그래? 어. 미관상 안 좋잖아, 보기가. 미관상을 왜 신경 써? 어? 기능만 되면 돼, 기능만. 그치. 자, 미관상. 여기서 인스타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 미관상 너무 안 좋아. 나한테 PM 안 오면 돼. 아, 그래? 뭐 수리를 맡기거나 바꿀 때는 그게 기능이 안 됐을 때. 안 돼, 기능이 안 됐을 때. 그치. 어우, 나 무조건 멀끔해야 돼. So technically, that has nothing to do with personality again. So it's all about, like, that question has nothing to do with P and J. Like, J people, like, generally we can use J on its own. We have IJ or EJ. It's kind of like a, it's kind of like a group of people with different abilities. So EJ and IJ people tend to have a neater life, like a clean one, an organized one, especially IJ people. But people, I mean, it's like IP and EP people tend to have more, you know, option open life. And one, for instance, I'm saying if I can show you my phone, can I show it like this? Yeah, you can see this is the camera that just got, I was like, the camera broke like the first week that I bought my phone, and I didn't care about it at all because I had nothing to do with it, and I always use my other camera, which I'm filming with right now. But the reason that I never changed my phone, because it worked. It worked properly, and I had no problem with that. But there's another reason that I didn't, I mean, like, change my phone through all these years. It was because I never thought that investing on a new phone is a good idea. So, see, there are different form of parameters, not because it doesn't look good. It doesn't look good, but I have no money to upgrade my phone. So, see, parameters on top of parameters, differences in personalities, and different reasons that we have in life. But in general, when you talk to people, when they bring some reasons for why they never changed their phone, they tend to be more logical. And when they just didn't change their phone because they didn't feel like it to just, you know, change what they had, it's more of a, you know, priority rather than a priority value rather than just some simple reasons, huh? So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ir personality. It can be much more different when you actually, we should listen to more fact and reason from their mouth.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겨서 밖을 나가고자 함. 내가 할 행동은 A. 언제 어디로 무엇을 타고 왜 가는지 생각하고 외출. 무작정 나가는 거 싫다. B.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나감. 발이 이끄는 그대로 가면 더 낭만파네. B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저 계획을 짜다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맞아. 나도 그래. 너는 일단 나가는지 물어보고 나서 나도 해야지. 쉬는 날이면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귀찮아서 안 나가는데. 확실한 목적지가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서 괜찮은데. 간만에 나갈 날이 생겼어. 자, 하나, 둘, 셋. 무조건 어디 갈지 정도는 정해야지. A. 이게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A. 자, 여기서 다 A고 한 명 B 나왔습니다. 바로 낭만파. B. 난 무조건. 난 내비도 안 켜요. 그냥 내비 안 켜고 그냥 한번 돌아다녀만 보자. 아. 극피네.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 저는 그걸... 절대로 저는 극한의 효율을 짜고 나가야 돼. 나도 그건 안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나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노력이 걸려요. 나는 장소만 정해놔. 딱. 나도 장소는 정할 것 같아. 거기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Again, so let's dive into this particular one and try to dissect some different parts of this question. For instance, I myself, I'm an IP, and I'm not really organized.
I don't think about planning for such a particular thing, but when I use GPS, it's not because I plan to go somewhere. It's because only I do care about being efficient. Like I want to get to the places that I want as fast as possible. I don't want to just get lost in different routes. You know, when I just stay behind the traffic, it really messed my mind. So I rather use GPS and plan to go wherever I want, only because I do care about efficiency.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IP, EJ, IJ, EP, or being NT, SF, ST, or NF. This is totally a different thing, which is beyond MBTI system. So, yeah, still has nothing to do with being P or J, or in general, IP, EP, EJ, IJ. 아니 거기가 다쳤어도 딴 데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타가지고 다시 이제 폰 봐. 어릴 적 나의 방학 계획표는 에이 나의 방학 계획을 우선순위로 나열한 후 시간 배분 계획에 근거한 표를 그린다. 잠자기, 발먹기, 놀기 위주로 칸을 나누고 주변을 화려하게 꾸민다. 네. 하나 둘 셋! 전 B. 일단 계획은 짭니다. A, B, B. 와 이거는 3대 4로 나뉘었다 딱. 근데 나는 실제로 저거 짜라고 해도 한 적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예를 들면 봐봐 지금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방학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장기 휴가를 받았어 한 달 반짜리를.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일단 막 디테일하게 나 이때 막 영어 레슨도 받을 거 보도 다 해놔. 그리고 안 해. 난 절대 안 해. 아 근데 나도 은근 그게 있더라고. 나는 캘린더에 내가 언제 약속을 잡거나 뭘 하잖아요. 다 적어놔. 나도 다 적어놔. 사실 그거. 그러니까. 아, 나 근데 그래? 요즘 나 적어놓으라 그래. 아 요즘. 그럼 나도 제이. 아니 나 항상 그래. 그래? 나 제이로 바뀌었구나. 아, 내가 근데 완전... 막 시간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 뭐 레슨. 그런 거 같아 나는. 박싱 이렇게. 아, 원래 제일.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다가 나도 이제 그거 필요성을 느껴. 그게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나지. 그러니까 오늘 약속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나. 못 가고 막 그런 게 많아서. 나는 그런 게 없어. 약속을 항상 당일날 잡아야 돼. 형은 약속을 그리고 집에서 잡는 거 아니에요? 메이플이나 이런 걸로. 당일날 잡아. 당일날 카톡을 하거나 그렇지. 나도 뭐 쉬는 날을 누가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번개로 잡긴 한다. 나도 조금 번개로만 만나서. 근데 이제 차면 몇 시에 뭘 할지는 딱 정해놔야지. 이건 거 같아. 공개지. 다음. 자,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와 한 달 뒤에 약속을 잡기로 했다. 이때 내가 선호하는 약속 스타일은 한 달 뒤에요. 한 달 뒜에 이제 대충 만날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야? 둘 다 해. 근데 둘 다 해. 내가 되게 이 사람이랑은 꼭 같이 뭐 밥을 먹고 싶다. 그럼 B. 그럼 B인데. 맞아. 근데 전제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잖아. 그럼 A인다. 그럼 A지. 오랜만. So. From Sugar's perspective, he cannot go 0 or 100. He's kind of like, I mean, like he needs to explain things, and he's kind of like in between, like trying to do back and forth between A and B, try to explain more. I mean, it's like the answers that we have here from 0 to 100 perspective. I like to be in the middle of it. So even if he is kind of like ISTP by MBTI standard. He's not an EP, and he's not an IP. He's more of an EP, a person who tend to be more like, you know, floating between 0 and 100 and being 60, 40, 50, not 0 and 100. Because 0 and 100 belongs to IP world, and IP and EJ world, actually. But EP and IJ tend to be more like balanced, not going all in or all out. It's like being kind of like, you know, fuzzy, like being gray rather than being white and black. 만에 연락한 친구. 저는 약속 같은 거는 좀 중요해요. 날짜를 딱딱딱 정해놔야 돼. 그렇지. 근데 내가 마음이 편해서. 근데 이건 사실 친한 친구면 B로 하는 게 맞죠. 난 친한 친구면 A가 나. 아니 섞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래. 왜냐면은 친한 친구가 A를 더 잘 이해해줘. 그치 맞아. 뭐 어쨌든 이건 문제가 좀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면 다음 달 10일에 해놨다가 9일쯤에 야 내 내일 갑자기 뭐 녹음 생겼다 못 보낼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미안한 적이 많아가지고. 야 재밌었다. 재밌네. 자 굉장히 역시 열띤 토크였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우리도 진짜 과몰입하면서 과몰입했는데 근데 역시나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 바뀌고 이걸로 절대 둘로 나뉠 수가 없어요. 뭐 바뀐 분들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바뀌고. 저는 저 바뀌었어요. 이런 분들. 바뀌네요, 저도.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한번 해봤어요. 그때 ESTJ가 나오더라고.
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해보니까 피가 아니고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고 있긴 한데 그 만약에 어, 뭐였어요? INTP요. 어디 갔어요? 형 TP예요? TP긴 한데 그 제가 이 연예계에서 살고 있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나 MBTI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치, 많이 주지. 사실 이 상황에 맞춰서 이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엔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맞아. 저는 뭐 처음에 FJ 아니었냐? 너? ESFJ였다가 뭐냐 최근에 또 ISFJ였다가 오늘은 또 INFJ가 나오네요. 너는 J만 안 바뀌네. J는 J홉이라서 그런가? 진짜. 그런 J들의 희망이라서 J홉이야? 네. 아, 그러네. 아, 변치 않네요. 네, J는.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J홉 씨부터 마지막 간략하게 소감 얘기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거 재미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늘 느꼈지만 약간 MBTI는 저한테는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드네요. 네, 저는 약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네, 왜 계속 바뀌고 막 이러니까. 맞아. 네. 그런데 뭐 사실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오늘 되게 뭐 재밌었던 것 같고 또 멤버들 성향도 한 번 더 알아가는 것 같고 네, 오랜만에 재밌었습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도 MBTI를 별로 잘 안 믿는데 저는 사주를 잘 믿어요. 올해 운세가 어떻대요? 제가 불이 없어서 빨간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된대요. 형이 많아요? 잘 맞겠다. 불이 없어요. 아 그래서 오늘 빨간 의자 앉았구나. 저 물 많고. 나 사실 진짜 아닐까 몰라. 여튼 그냥 MBTI보다는 그냥 멤버들이랑 이렇게 즐겁고 떠들어 놓는데 저는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MBTI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사람은 다 각자의 성격이 있고 뭐 살아가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거를 그냥 모아둔 이제 재미로 보자. 그렇죠. 저도 MBTI를 제가 2014년에 처음 해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저희도 그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했구나. 이미 학계에서도 이게 지나간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많다고 했었어. 이미 통계가 많다고.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대유행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MBTI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MBTI 문항 같은 것도 아까도 어릴 적 방학 계획표 이런 거 좀 문제도 좀 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이걸 듣자마자 이제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는 재미로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분량 뽑으려고 좀 과몰입해서 이렇게 질문도 바꿔가면서 했지만 이게 선택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게 맞아. 여러 가지 우리 모든 답들이 다 주관식이면 모르겠다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재미로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MBTI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재밌었어요. 저희 MBTI는 ARMY죠. ARMY. ARMY. 오케이 한 칸 했다. 잘한다. 네,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MBTI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MBTI 좀 믿고 난 잘 믿어. 그리고 아까 태용이 형이 물이 없다고 했는데 불이 없다고 했나? 불. 나 불이 없어. 불이 없다고 했죠. 그 연습생 때 태용이 형과 제가 많이 혼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불이 많고 물이 없거든요. 진짜? 죽이 잘 맞았네. 아 오케이.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뭐 몇 년 뒤엔 또 MBTI 대신 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이런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모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저희 검사 결과도 재밌게 즐겨주시고 서로를 그냥 좀 더 재밌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아미분들이 저희 BTS에게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나 이 연구소는 다시 열릴 것이고요. 그때 또 새로운 연구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미 여러분 모두 안녕! 저는 일단 이 논쟁이 불붙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 진짜 화가 많고 진짜 놀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때? 자 잠시만. 나도 오케이. 한 사람씩 얘기해보자. 정국아 너 뭐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일단 한 사람씩 짧게 얘기해봐. 그래. 떼주면 안 되죠. 자 오케이. 자 슈가. 나 별 생각이 없어. 떼줘도 된다.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제 애인이에요. 형이 이렇게 떼줬어. 그러면 나도 떼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내 애인이 떼준 게 아니라 내 애인이 깻잎을 못 떼고 있는데 애인 거를 친구가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친구가 못 떼고 있는데 내 애인이 떼준 거야. 아니에요. 그게 그거야. 내 애인이 떼줬다. 그게 그거지. 그럼 너 별 생각 없어. 밥 먹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나? 나 먹을 땐 진짜 밥 열심히 먹어. 킹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거 같아. 킹 받지. 이걸 보면서 인류애가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지 않을까? 아니 예를 들면 떼주면서 시그널 막. 야,
이렇게 때려주는 건데 뭐 갑자기 이렇게 때려서 뭔가 둘이 막 뭔가 이어받아. 그러면 약간 뭐야 너네 뭐야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 이러면서 약간 쓰러져서 이렇게 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 이게 떼주고 밥을 싸서 아 이렇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선 넣었지. 그렇지.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안 떨어지면 떼줄 수 있는 거지. 젓가락을 밥 먹은 그 젓가락으로 계속 그렇게 입에 넣은 젓가락으로 계속 그걸 떼주는 거야. 그걸 괜찮냐? 이게 낯짝으로 나왔겠네. 낯짝으로. 아 잠깐만. 그래서 너는 킹 받아 안 받아? 나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싸우고 말 것 같아. 아 태형이 오늘 너무 웃기다. 아니 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왜 안 돼? 면을 퍼주는 거야. 그건 괜찮아. 면을 퍼주는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떠주는 거야. 깻잎은 묘하다. 아 그건 괜찮은데 깻잎. 왜 깻잎은 왜? 깻잎 한 장 때리다가 선도 잡고. 왜 손도 안 치고? 눈도 안 치고. 그러다가 집.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야. 아니 그때 좋은데 결혼을 왜? 아니 근데 그런 전제가 없잖아 저기. 아니 잠깐만. 깻잎으로 결혼까지. 야 우리 제이 얘기 좀. 그래 제이 해봐. 근데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아, 그러니까 남의 여러분도 심쿵했다. 그렇죠. 아, 난리 났다. 어, 나 안 돼. 안 돼. 떼줄 수도 있지. 전 솔직히 별 생각 없어요. 아니 앞으로 깻잎 나오면 다 치워 그냥. 생선 살 발라준 것도 아니고. 생선 살. 생선 살도. 근데 그것도 있대요. 그 뭐지? 새우 껍질 까주는 거. 그걸 왜 까줘? 난 새우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왜 까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 까줄 정도도 수도 있지. 그 정도도 못해서 먹을 거면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새우 껍질째 먹어. 저는 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우 껍질 정도. 아 근데 새우 껍질 까서 내미는 건 자, 우리 예를 들어보자. 아 왜냐면 새우 껍질은 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명만 몸을 더럽힐 수 있는데. 굳이 막 거기 모여 있는 세 명이 다 몸을 더럽혀야 될까? 여기 이 사람이 제일 과몰입하네 보니까. 그니까. 야, 형, 너도 상황아 너무. 나도 A님은 나 먹으면 되잖아. 자, 왜 쟤를 그러니까, 먹여줘? 그니까. 상관없는 사람 누구예요? 너 상관없어. 나, 자, 윤기 형. 나도 상관없지. 자, 형 A인이랑 나랑 같이 형이랑 같이 데이서 밥을 먹었어요. 형의 A인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막 해줘요. 근데 젓가락이랑 다. 뭐 어때? 무슨 상관? 뭐, 아 얘는 젓가락까지. 야, 그럼요. 우리 먹던 거 어떻게 먹냐 너? 아니 국탕 이건 어떻게 해? 아 그러니까 국은 태형이가, 괜찮아. 국은 태형? 괜찮은데 새우 껍질 까주면 안 되지. 새우 껍질 안 되지. 야, 아니 봐봐. 아니 야 저기 한 명만 희생하면 될 거라 새우. 너한테 왜 의자가 부러지고 그래? 야 얘는 다리 껍질을 까주고 있어. 네가 김남준이야? 야 진짜 상식선을 생각해보자. 이 나이 먹도록 깻잎 못 되고 그래, 새우 못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진짜. 아니 야 뭐 그래 고등어 살 못 바르는 거 오케이 이해해. 까주는 거는 좀 그렇다 나도. 여러 명한테 내가 다 해주면 되는 여러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예요? 생각했어. 언제까지 우리 싸우게 할 거야? 약간 술 따라주는 걸로 대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 아니 술 따라주는 거 할 수 있지. 술은 괜찮지. 술은 비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해주잖아. 이렇게. 나는 깻잎이랑 술이랑 뭔 차이지?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이야. 뭔 차이야? 그냥 다. 아니 술 따라주는 건 문화잖아. 아 근데 맞아. 저것도 문화잖아. 야 깻잎 한국에만 있는 문화잖아 깻잎. 아니 저도 아니, 듣다 보니까 열받네. 문화가 아니지. 아니 나 듣다 보니까 열받네. 왜 깻잎을 왜 굳이 떼줘? 얘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떼냐고. 술은 비워져 있으니까 아니, 내 것도 따르고 제 것도 따르고 하는 거. 아니 안 떼지고 있으니까 떼줄 그러니까. 수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제가 봤을 때 떼줄 수도 있다는 사람들 다. 겪어봐야 돼요. 한번 겪어볼게요 한번 내가. 절대 안 되지. 나도 한번 겪어볼게. 제가 봤을 때 이 논쟁이 결판이 나려면 직접 한 번씩 다들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아, 응. 와우. I have some idea in my head to learn how to speak Korean because they sound great when they talk. So I always had this in my mind to learn how to speak Japanese, but Korean is fine as well. Like I really liked it. I will think about maybe talking Korean as well. I don't know. If I ever wanted to start learning Korean, I will start it when I will start streaming for real. Then I can learn how to speak Korean online with my friends whoever want to just learn Korean. But anyway, to be honest, as a person who call himself a behavioral scientist, I couldn't really make up my mind based on what they said in that particular video and their answers and everything. It was a bit hard. I have to be honest. Like, I need more facts and more honest action rather than only talking. Because, like they said, basically the last thing that they were talking about, the shrimp and stuff like that, they said is part of their culture as well. So they had some common ideas on one particular subject, which wasn't a thing that I could relate to. But anyway, it was fine. It was fine, and
And I cannot say any particular thing about their type. So some of them are clear that they were kind of like EJ, IJ, and some of them were IP, EP. I could see that, but I need more information, which I'll try to understand more from the Bangtan, the Q series, The Rise of Bangtan. If I could ever learn something from there, I can tell you their real personality type. Otherwise, they are who they are, BT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with me. And thanks for the love and the support and everything. I'd like to know your opinion as well. Share your thoughts in the comment section. And if you wanted me to watch more of their stuff, just share the link. That would be awesome. See you guys later. Take care.